진지하게 한 번쯤 읽어볼 만하지 않을까? 읽고 나면 저처럼 실망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더라도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란점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이 책. 젊은 베르트의 슬픔. 펭귄 클래식이고요. 작가는 요한 볼프강 폰 괴테. 김재혁 씨가 옮겼고요. 출판사는 펭귄 클래식 코리아. 2011년 12월 27일에 나온 책이라고 합니다. 앞서 제가 이제 그 펭귄 클래식 책을 어떻게 읽게 되는지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을 리뷰하는 영상이라 말씀드렸었는데 그두 번째로 유토피아 이후에 읽은 책입니다. 사실 130권이나 되는 책이다 보니까 책이 많다 보니까 어떤 것부터 읽어야 될지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어떤 책을 먼저 읽어야 되고 나중에 읽어야 되고 이런 건 따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놓여 있는 순서대로 좀 읽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언젠가 아주 아주 오래전, 저 대학 때쯤 아니면 고등학교 때쯤 한 번쯤 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읽어보니까, 이번에 읽어보니까 아마도 처음 읽는 것 같아요. 워낙에 유명한 고전이라서 제가 읽었다고 착각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물론 뭐 읽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기억이 나지 않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책의 형식을 보니까, 내가 안 읽은 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어쨌든. 이 책은 사랑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그러니까 사랑을 이야기하는 가장 유명한 책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앞서서 이제 유토피아 리뷰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사실 이제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제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해설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문을 읽기도 전에 지쳐버리더라고요. 그 시절의 책들의 특성이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 펭귄 클래식 보고 좀더몇권더 읽어보면, 그런 건지 아니면 몇 권의 책들이 그랬던 건지 알수 있겠죠. 이 책은 이제 그 발표된 이후에 다양한 판본들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워낙에 인기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어떤 인쇄술이나 도서 관리 방법이 지금이랑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아마 저작권에 관련된 그런 것, 개념들도 좀 없던 시절이고 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책의 번역가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여러 가지 판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함부르크 판을 기본을 했다고 해요. 이게 초판본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 초판본에 비해서 약간 좀 내용이 좀 순화된 표현을 보인다고 하고요. 초판본을 번역하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괴테가 최종적으로 손을 본이 함부르크 판본이 젊은 베르트르의 슬픔의 정본으로 보는 것이 학계의 오래된 관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은 2008년도에 김재혁 번역가가 번역한 책입니다. 이 책은 괴테가 1774년에 4주만에 집필을 끝냈다고 해요. 책 뒤에 이제 그 마이클 힐스라고 하는 분이 작품 해설을 해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책은 작가인 괴테가 직접 경험한 몇 가지 사건들을 녹여내린 작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 뭐 주변에서 벌어진 사건들 이런 것들을 그럴듯하게 이제 엮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책에서 베르테르가 사랑한 괴테도 사실은 괴테가 사랑했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모티프를 따갖고 온 거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책은 이제 서가문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점이 주인공이자 화자인 베르테르가 직접 쓴 편지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가 받았을 답장은 전혀 소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베르테르의 좀 일방적인 이야기로만 전개된다. 베르테르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좀 독특한 점이죠. 주로 이제 자신의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좀 많고요. 간헐적으로 좀 다른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서간문만으로 책한 권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힘들잖아요. 서간문은 아무래도 편지의 형식이다 보니까 건너뛰는 부분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이 억지로 서간문만으로 100% 책을 채운다면 오히려 좀 되게 읽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중반 이후에 부연 설명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자살을 택한 이유,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별도로 설명이 좀 들어가 있고요. 마치 이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형식이 누군가가 베르트르의 자살 이후에 그 사건을 조사하면서 모은 자료들을 소개하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그 조사자의 설명을 추가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자면 이제 그 1771년 5월 4일 베르테르가 어릴 적에 살던 동네를 떠나서 다른 도시에 정착해서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
도시의 풍경, 다양한 활동, 이런 것들을 이제 친구한테 알리는, 근황을 알리는 편지처럼 쓴 내용으로다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초반부는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무도 회장에 가서 만나는, 가면서 만나는, 무도 회장을 가면서, 약혼자가 있는 여자를 만나요. 그게 이제 로테고요. 로테를 만나면서 그 여자에게 점점 빠져드는 이야기들이 이제 쭉 전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로테는 약혼자 알베르트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베르테르는 그 여전히 유부녀가 된 로테를 사랑하고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인 것 같아요. 알브레트하고도 친분을 맺고, 근데 이제 사실 결혼해서 멀쩡히 잘 살고 있는 부부니까 자신의 사랑이 잃을 수 없겠죠. 그래서 결국엔 괴로워하다가 권총 자살로 자신의 생을 마감한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책이 한때는 금서로 지정되기도 했대요. 유명 인사의 사망 을 따르는 모방자살이라고 하는 의미로 베르테르의 효과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이 책이 발표된 당시에 이 책을 읽고 베르테르처럼 자살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도 저는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책 말미의 작품 해설에서 보면 베르테르 모방자살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사회현상이라고 부를 만큼 심각한 사례는 사실 발견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과장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구전되고 와전되면서 점점 더 뻥이 커진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뭐 유튜브에 보면 미스터리한 사건들 얘기하면서 사실은 진짜 별거 아닌 일을 갖다가 되게 과장하고 침투봉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베르테르의 효과라고 하는 말 역시 되게 그럴듯한데 사실은 근거는 없는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사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사람들이 보통 지고지순한 사랑, 이루어질 수 없는 아픈 사랑, 자살이라는 비극적 결말,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50대 중반을 넘긴 나이라서 감수성이 많이 떨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다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고는 못 받았어요. 제가 본 베르테르는 좀 이렇게 집착도 좀 되게 심하고, 본인 스스로는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숨을 포기할 만큼 사랑하는 여잔데, 근데 내용을 보면 그렇게 또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거나, 이렇게 사실 몇번 기회가 있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약혼을 한 상태이긴 하지만, 물론 그 시절에 약혼과 결혼의 어떤 개념이 지금하고는 다를 것 같긴 합니다만, 결혼한 유부녀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맺어지길 바라는 것보다는, 결혼하기 전 단계인 약혼 상태에서 그런 게, 그래서 약혼을 파기시키기 좀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몇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 때문에 괴로워는 하는데 그 사랑을 쟁취하려고 하는 모습도 사실은 보이지 않고요. 되게 우유부단하게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만 보이는 사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자신의 감정이 점점 고조되고, 그러다가 결국 그러다가 이겨내지 못하고 파멸하는 그런 이야기로다가 사실 저는 보여져서, 아, 이게 그렇게까지 세계적인 사랑 이야기라고 봐줘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아마도 이게 시대적인 차이에서 오는 괴리,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제가 이 책을 생각보다 별론데라고 평가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하지 않을까. 왜냐면 어쨌든 몇 세대를 건너뛰면서도 여전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베르테르라는 이름을 각인시키고, 베르테르 효과, 로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 진지하게 한 번쯤 읽어볼 만하지 않을까. 읽고 나면 저처럼 실망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더라도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소개하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책을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잠수함이었습니다.